오늘 당신은 어떤 노래를 들었습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길을 따라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잠깐이라도 당신만의 공간을 마련해준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까? 어쩜 우린 그 노래 덕분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지치거나 주저앉을 틈도 없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지난 한 세기. 일상의 고단함을 담아 숨쉬듯 불러온 노래. 가슴 깊이 담아둔 슬픔마저 대신 울어주던 노래. 110년 그 길고 굴곡진 세월.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당신은 그 노래를 알고 있습니까? 오음계 단조와 조금 빠른 듯한 2박자를 사용하는 노래.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트가 완성되는 데는 두 명의 스타가 뚜렷한 활약을 합니다. 목포의 눈물로 정통 트로트의 시대를 연 이난영, 그리고 이난영의 연인이자 최고의 미성을 자랑했던 트로트계의 첫 황제 남인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애연이 들려보는 애수의 소양. 오래전 왕국의 빛을 그리는 화가. 늘 캔버스 앞을 지키고 누구보다 음악을 아끼며 평생 남인수를 사랑해온 남자 오태환. 이게 이제 옛날에 한 1960년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나왔던 음반들. 남인수 선생님 애수의 소야고 미도파를 고대해서 이제 재취입했던 음반. 꽃핀 풋사랑, 그 낙화 요소 들어가 있는 남인수. 한 200장 정도 독집한 뭐. 그리고 거의 지금 LP로 나온 거는 거의 지금 내가 다 거의 한 90한 9% 정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 요건 좀 특별한 음반인데, 이제 우리나라 저 대한민국 레코드사에서 만드는 음반이 아니고, 그 일본에서 그 이제 축음기판을 복각해가지고 LP판으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연락사는 떠난다. 정세정 씨 음반이고. 이게 보면은, 울미해진 부산항, 스기포 70리, 백년수의 고향설, 이런 노래들은, 그 이제,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 그 추음기판, SP판으로 나왔던 판을 LP로 이제 복각했던 판이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이제 만든. 그의 애틋한 음악 사랑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노래를 배우며 밤마다 라디오를 끼고 살던 소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돼가지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한 저녁 한 7시 정도 그게 방송을 하는 것 같던데 한 일주일 동안 남인수 선생 특집을 해가지고 남인수 노래가 나오는데 이런 목소리도 있구나. 이건 과연 신이 내린 목소리다. 잔잔한 자, 저음부터 해가지고 부드러운 또 중음,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고음에서 갑자기 이제 저음으로 탁 떨어지는 이런 거. 남인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남인수 씨가 지금까지 노래 불러주신 곡목들이 모두 몇 곡이나 있습니까? 시 곡목이? 한 천곡 가까이, 천곡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 그 가요 황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일부의 견해가 아니라
가요 팬들의 공통적인 견해이죠. 그만큼 참 남인수의 출현은 그 출현이 지니는 의미는 남인수 이전과 남인수 이후를 구분짓는 어떤 가요사의 분기점 역할을 한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남인수는 18이 되던 1936년 초에 시에론 레코드를 직접 찾아가 가수로 데뷔합니다. 같은 해 여름 데뷔곡인 눈물의 해협 음반이 발매되자 그의 스타성을 알아본 오켈 레코드에 스카웃되며 남인수의 전성기도 시작됩니다. 당시 대중가요에서 가장 뛰어난 이 음악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오켈 레코드 같은 경우는 1937년부터 서울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적 후 본명인 강문수 대신 남인수로 개명한 그는 오켈 레코드 전속 기간에만 무려 120여 곡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남인수와 같은 트로트 초기 스타들의 활약은 한국 음반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며 이른바 대중가요 문화를 완성해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언제나 듣고 싶을 때 들어야 되겠다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화가지만 그때도 이제 그림이 소질이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아가지고 그때 돈으로 한 2만 원 지금 말하면 장전축 그 자개로 된 전축을 그때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레코드점에 가서 남인수 선생 노래 한 개 그 당시 고복수 선생 노래 한 개 그 다음에 이난영, 백년설, 현인 선생 노래를 한 다섯 개를 사가지고 노래를 하나하나 들었는데 이제 이를 모으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14,000장 정도 이제 남인수 선생 때문에 모은 것 같고 여러분 저 남인수 선생님 아시죠? 잘 아세요? 남인수 선생님 노래가 좋아서 가수가 된 화가 가수 오태환입니다. 다음 곡은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시절 시작된 사랑은 어른이 되어가며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혼자 들을 앨범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남인수의 노래에서 얻은 감동과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화가 오태환. 지금 그에게 남인수란 그리고 노래란 과연 무엇일까요? 요양병원이나 다른 경로잔치 같은데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봉사 공연도 많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 눈시울에 눈물이 조금씩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것도 보고 아 내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게 보람을 갖고 이런 행사를 이런 무대와 이런 행사를 만들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막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인연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나 보내야 했던 그 시절. 새로운 노래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적잖이 낯이 설기도 했지만 곧 누군가는 그 노래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끝나면 다시 그 노래에서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우리 노래가 되어버린 트로트. 대체 우린 이 노래와 왜 이리도 길고 깊은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로. 왜 사랑에 빠졌을 때는 다 모든 노래가 내 노래 같고 또 실연에 빠졌을 때 노래가 위로를 해준 것처럼 말하자면 당시의 트로트가 울음으로 눈물 닦는 거죠. 왜 우리가 슬플 때 울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모른 척 하십니까요?